김건희 여사, 대통령 관저, 외교장관 공간이 확정됐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 확정됐습니다. 육청총장 공간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강경화 장관이나 지금 장관이 몇 억을 들어서 다 올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별 수리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물 안 샌다. 이런 건이 낙점이 됐어요. 배현진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가 먼저 낙점해서 외교장관 공간이 확정됐다라는 건 팩트가 아니다라며 반박하는 회견을 했습니다. 배현진 인수 이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안과 경호 그리고 비용과 그 공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사실상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방문한 것이지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간을 변경하는 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오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실무진의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연히 그곳을 사용하시게 될 두 분이 확인하는 그런 수순으로 됐다라고 전후 순서에 관한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수위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긋고 나온 것 이 보도입니다. 한겨레신문의 그제 보도 중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간을 방문해 안팎을 살펴봤다. 정원에 키 큰 나무 하나 짚어 베어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결정됐다라는 내용이었죠. 김진애 전 의원, 김건희 관저 쇼핑놀이, 김건희의 소원풀이 놀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은 반박. 자극적인 당원 동원에 전형적인 선동 정치. 관제에 실제로 거주할 당선인 배우자가 유력 후보지 둘러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선후가 다르다. 인수위에서는 이런 입장인 거군요. 인수위에서는 확정된 다음에 보러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허은하 의원의 말도 보셨지만 유력한 곳을 찾아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확정이 된 뒤에 갔는지 유력한 정도의 수준일 때 찾아갔는지 불분명해 보여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고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자기가 살 곳이기 때문에 둘러볼 수야 있겠지만 지금 남편이 바빠서 뭐 집 보러 다니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이지 않게 일단은 이러한 논란 자체도 나오지 않게끔 좀 낮은 자세의 행보를 하는 것이 좀 낫겠다. 그것이 훨씬 윤석열 앞으로 정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